오뎅 사 먹을 때 꼬불이 못 먹었는데. 막대기 먹었어? 막대기 먹었어? 200원짜리? 당연하지. 난 국물만 먹었어. 국물 꽁 따거든. 너 면치고야 그거. 맞아. 하나 시켜야 돼. 어. 야 지금 무슨 홍대에 꼬불이 2,000원이더라?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꼬불이 2,000원 미쳤어. 회오리 감자가 1,500원. 샌드위치 500원. 근데 나 때는 아미노플 얼려서 먹었어. 아미노플이랑 그 뭐야 떡볶이 시키면 주식을 얼려서 이렇게 위에 깍 잘라서 나와. 어. 사먹는 거. 아, 많아 없네. 저희 정글러 두 명 있잖아요. 여기서 와, 네. 아, 이 마방 스틱이라니까 진짜 개난다. 벽을 때리는 것 같았어. 그렇게 상태는 누가 와도 못지. 예. 축하해요. 블라이트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실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기력 영화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팬분들 보는 입장에서 많이 아쉬움이 큰데 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이 상황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PIS가 되게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준비 많이 했던 것 같고 오늘 녹화식으로 이제 관중분들도 없고 경기를 이겨서 좋긴 한데 뭔가 삼삼하다 해야 하나? 기분이 오랜만에 좀 무관중으로 하는 게 그 오랜만이라 심심한 느낌이 크네요. 이런 e스포츠에는 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이번 기회로 새롭게 또 다시 한 번 더 느낀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집에서 응원해 주실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뭔가 어수선해하고 뭔가 스크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 남는 것 같아요. 밥도 늦게 먹고 경기장 들어가도 조용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승리로 마무리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경기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지 제카 선수 먼저 인사를 네. 할까요? 난 오늘 생각보다 경기가 뭔가 실수도 많고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이긴 거에 만족하면서 가서 잘 피드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조합적으로 봤을 때 아칼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합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1세트랑 3세트랑 이제 뱀픽 결이 거의 똑같았는데 이제 1세트는 저희가 이제 단지 실수해서 졌다 생각해서 그냥 3세트는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소통하면서 게임했던 것 같아요. 무관중 경기를 이제 전 처음 해봤는데 일단은 경기가 오랜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대회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경기하는 내내 뭔가 좀 어색함이 좀 많이 돌아가지고 이기고 있을 때 팬분들이 약간 환호나 그런 거 들으면 더 힘나서 잘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뭔가 대회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줄 사람이 없어서 약간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이 좀 오랜만에 경기고 바뀐 환경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나 좀 긴장감을 놓치지 말자고 얘기했고 상대가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의 조합을 들고 와서 오늘 잘 해서 이겨야 될 것 같다고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고 리그가 다 모두 다 그렇길 바라실 거라 생각하고 꼭 다시 만날 날이 금방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